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시력 증진과 항암 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정금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종가리 나무라고도 부르며 전국의 야산부터 높은 산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자생지가 많지 않은 게 큰 단점입니다. 현재 재배하는 농가도 그리 많지가 않아 주로 야생에서 만날 수가 있고 키 작은 나무로 덩치가 큰 나무들에 밀려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가을에 잎은 단풍처럼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작은 꽃과 열매는 잘 삐진 않지만 특유의 소박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열매의 맛은 블루베리와 많이 흡사하지만 새콤달콤하면서 신맛은 블루베리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자극적입니다. 흔히들 블루베리하고 비슷한 습성이 있다 해 코리안 블루베리라고 흔히들 부르고 항산화 활성과 안토시에아닌 함량이 블루베리보다 1.9배 더 많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약효면에서는 블루베리를 2배 이상 압도할 정도로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매와 가지에는 약리학적으로 항암효과와 항균활성이 보고가 되었으며 잎에는 비만과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리활성 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한국자원식물학회에서 보고한 정금나무 가지와 잎 열매에는 각각 정도에 따라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였습니다. 주요 실험 내용 중에 인간 암세포 프로테아존 분해를 통해 유방암과 대장암, 전립선암, 비소세포 폐암을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암과 췌장암 세포에 대해서도 정금나무는 효과가 명확히 나타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금나무 부위 중에서 가지 추출물은 잎과 열매보다 이들 암세포 성장에 대해 억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가지에는 주요 단백질과 에말라 수준에서 사이클린 D1 수준을 감소시켰고 암세포의 세포 분열과 점도련변이 분해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항암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가지를 잘라서 약재로 꾸준히 이용하시면 됩니다. 용법은 말린 가지 20g에 물 1.5L 정도를 붓고 대추와 감초를 넣고 발량으로 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2, 3회씩 응용하시면 되고 특별히 밝혀진 유해한 물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금의 신맛은 간경으로 들어가고 간은 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눈을 밝게 해주게 됩니다. 특히 시력을 밝게 하는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 성분 함량이 블루베리보다 2배 정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급노화를 막을 수가 있어 눈 건강 최고의 식품으로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만약 클로로겐산이 풍부하면 눈의 망막신경을 보호해서 시력 저하를 늦출 수가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망막 속에는 로돕신이라는 자줏빛 색소체가 들어있는데 로돕신은 빛의 자극을 뇌로 전달해서 물체를 보이게 해주게 됩니다. 정금나무가 이런 로돕신의 망막을 제압성작용을 활성화시켜 녹내장과 황반변성 백내장 등의 각종 시력장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진은 인체에 이로운 항산화작용으로 신체의 산화를 막고 눈의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주름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엘라스타아제 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의 항염증 및 항균활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력 또한 우수해서 세포 노화에 따른 인지력 감소를 크게 억제시키고 치매와 뇌혈관 질환을 막는 데 크게 일조를 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정금나무 열매에는 사과산과 구연산 등의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정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거두어들이는 강정의 효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열매로 술을 담궈 마시면 정력이 몰라보게 강해져서 부부금슬이 좋아진다는 속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정금 열매는 찬물에 깨끗이 씻어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제일 간단하지만 신맛이 너무 강해서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과나 배 우유를 조금 넣고 믹서기로 갈아서 마시면 좋습니다. 또는 잼과 정금청을 만들어 먹거나 정금주로 이용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금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신맛이 아주 강해 많이 먹게 되면 설사와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열매는 하루 2, 30알 정도가 1인 적정량이고 잎은 지방을 잘 흡수하지만 탄닌 성분으로 인해 변비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